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윤소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목표를 겨냥하는 일이죠. 바로 에이밍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에이밍하기 그리고 얼라인먼트,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아무리 공을 멀리 치는 골퍼들, 그리고 아무리 공을 잘 치고 똑바로 치는 골퍼들도 겨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얼라인먼트를 어긴다면 결코 공은 목표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라인먼트는 겨냥이다. 그리고 겨냥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얼라인먼트를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스윙도 점점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보통 아마추어 골퍼들이 필드를 나가서 목표로 겨냥을 할 때 굉장히 오른쪽을 많이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얼라인먼트는 어떤 목표물을 향한 클럽 헤드 페이스의 그 정렬과 그 다음에 클럽 헤드 페이스에 따른 본인의 몸의 정렬이 평행이 돼야 되는데, 클럽 헤드 페이스도 목표로 맞추고 본인의 몸의 정렬도 목표 쪽으로 맞춰서 몸이 닫혀 있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들도 대회에 나가기 전에 연습장에서 그립과 얼라인먼트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받는데요. 오늘 이 얼라인먼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드라이버를 들고 서 있는데요. 드라이버로 얼라인먼트를 할 때 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의 뒤쪽으로 목표의 직후방으로 나와주세요. 그런 후에 목표를 향해 공과 연결되는 일직선을 그어줍니다. 이때 일직선을 통과하는 공의 30에서 50cm 앞쪽에 뭐 지푸라기가 돼도 좋고 낙엽이 돼도 좋고 아니면 가상의 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1 타겟을 정해주세요. 그 이후 다시 공 쪽으로 들어오면서 제 1 타겟과 목표를 연장하는 선 그리고 공을 놓치지 않고 들어온 후에 양 발을 모으고 오른손으로 클럽 헤드 페이스로 제 1 타겟에 대한 클럽 헤드 페이스 면을 맞춥니다. 그 이후 다시 목표와 1타겟 그리고 나의 공이 정확하게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한 후에 페이스와 평행이 되는 스탠스를 서줍니다. 그리고 그립을 잡아주죠. 그럼 이때 공과의 간격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처음부터 굉장히 정확하게 쓰시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앞과 뒤쪽, 다시 앞과 뒤쪽으로 쓰면서 본인이 어드레스 간격을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탠스 간격을 맞춘 후에 보통 연습장에서 제가 알려드린 이 얼라인먼트, 에이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에이밍을 하는 거는 필드에 나와서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에이밍 연습하기는 연습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반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편안하게 일정하게 에이밍 하실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장에 가서 타석대로 서서 계속 연습하지 마시고 한 번은 오른쪽 뭐 타겟을 정해서 연습을 하시고 한 번은 또 왼쪽 매번 다른 타겟을 정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연습 시간도 무료하지 않으실 거고요. 또 여러분의 얼라인먼트도 확실히 향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서 직후방으로 나와서 목표물과 연결이 되는
물건, 뭐 지푸라기도 괜찮고 나뭇잎도 괜찮습니다. 30에서 50cm 앞에 있는 제1타겟, 아니라면 가상의 점을 찍어도 괜찮겠죠? 제1타겟을 잡은 후에 기억을 하고 들어와서 클럽헤드 페이스와 제1타겟, 그리고 목표물, 연장선을 일직선으로 맞춥니다. 그 이후 클럽헤드 페이스와 평행이 되도록 스탠스를 쓰는데요. 먼저 오른손으로 클럽헤드 페이스를 맞춘 이후 왼발, 오른발 보폭을 맞춰주고요. 그 이후 그립을 같이 잡아줍니다.